자, 오늘은 신팩과 신스킬로 강력해진 데스티니 히어로 덱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팩에서 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토피아 가이와 엑스트라 히어로 원더 드라이버 이런 친구들이 추가됐고요. 강력한 친구들이고 신스킬로 이제 데스티니 이펙트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해진 데스티니 히어로 덱을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덱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스킬은 역시나 새로 나온 데스티니 이펙트를 활용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듀얼하는지 바로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리플레이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리플레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 전개는 이제 성공 전개고 뭐 후공도 뭐 비슷하게 가시면 됩니다. 디히어로들이여, 나에게 힘을 빌려줘. 스킬 서로 발동하고 상대는 이제 블랙 매지션 덱이었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D의 힘, 내가 상대 주겠어. 자, 그래서 일단 이 덱의 강력한 전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가 이제 두 장 있으면 강력한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들 많이 넣어놨습니다. 두 장 히어로 몬스터가 이제 두 장 있는 것이 이제 전개를 위한 필수 약간 조건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전개를 위한 필수 조건. 그래서 이제 폐에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가 없지만 증원이 있죠. 증원으로 갖고 옵니다. 디바인가요 갖고 오는 이유는 다음 턴에 투 드로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먼저 비시전 가이를 일반 선에서 효과를 발동합니다. 엔드페이지 시에 이제 히어로 몬스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묘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발동합니다. 스킬은 데스티니 이펙트로서 데스티니 이펙트는 이제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 일반 소환한 듀얼 중에 효과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를 소환하고 나서 이 효과를 발동합니다. 효과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효과를 먼저 발동합니다. 덱 외에서 융합을 한 장 필드 세트하고 덱 외에서 데스티니 히어로 디아블릭 가이를 묘지로 보냅니다. 융합과 디아블릭 가이를 생성한 다음에 묘지 디아블릭 가이의 이펙트 발동 친구를 제외하고 덱에서 디아블릭 가이를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왔습니다. 그럼 두 장의 몬스터로 뭐라면 링크 소환합니다. 링크 소환해서 이번 신팩에서 나온 새로운 몬스터인 엑스트라 히어로 원더 드라이버를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디아블릭 가이가 이제 한 번 더 묘지로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묘지 제외해서 여기서 디아블릭 가이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링크 소환할 때 이제 디아블릭 가이를 꼭 묘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융합을 발동. 이번엔 융합을 발동해서 해에 있는 히어로 몬스터와 이제 디아블릭 가이로 융합 소환. 이제 나오는 것이 역시나 신팩에서 새롭게 등장한 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토피아 가이가 되겠습니다. 데스티니 히어로 디스토피아 가이. 디스토피아 가이를 그냥 소환하는 게 아니라 원더 드라이버의 링크 밑에 소환하게 됩니다. 왜냐면 원더 드라이버의 링크 밑에 소환하면은 이제 원더 드라이버의 효과로 이제 융합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제 링크 앞에 되는 자신 필드의 히어로 몬스터가 소환되었을 경우에 묘지에 있는 융합, 퓨전, 체인지, 체인저 마법 카드를 이제 회수해서 이제 자신 필드에 세트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가이의 이펙트 발동. 네, 디스토피아 가이 이펙트 발동. 이 첫 번째 이펙트 발동합니다. 이 카드가 이제 특수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자신 묘지의 레벨 4 이하의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을 하고 그 친구의 공격력 절반의 효과 데미지를 줍니다. 이 친구를 지정해서 800 데미지를 주고 융합을 이제 필드에 회수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폐 함정 카드가 두 장 있기 때문에 깔아둔 다음에 또 스킬 발동합니다. 스킬 데스티니 이펙트의 두 번째 효과를 발동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제 레벨 8 이상의 히어로 모든 자신 필드의 레벨 8 이상의 모든 몬스터의 공격력을 200 올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디스토피아 가이의 이제 두 번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디스토피아 가이는 이제 원래 이 카드 공격력이 원래 공격력과 다를 경우 프리체인으로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로 이제 이 친구의 공격력을 올려놔서 이 친구가 지금 프리체인으로 어떠한 카드든지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강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턴을 넘기면은 이제 제가 이제 디스토피아 가이로 이제 한 장 아무거나 이제 파괴할 수 있는 상태 플러스 이제 함정 카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총 세 개의 방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상대에게 턴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함정 카드도 적절히 넣어놨고요. 차례를 끝내지.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가이 효과로 디시전 가이를 회수했습니다. 들어온다. 상대는 이제 마도진을 발동할 때 마도진의 서치 효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디스토피아 가이로 이제 프리체인으로 파괴해 버립니다.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고 바로 묘지로 가게 되고요. 상대는 매지션스 매직이라는 스킬을 활용해서 블랙 메이션 거를 이제 덱을 되돌리고 덱 위에서 디멘션 컨저러 한 장을 패해놓고
블랙메이션 거를 또 빼넣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제 디멘션 컨저러의 효과 발동, 일반 소환하고 효과 발동, 이때 워닝 포인트를 발동해서 효과를 무효화 시킵니다. 네, 상대는 카드를 엎어두고 네 차례 끝 엔드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네, 다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융합을 발동. 네, 이렇게 후공이나 제가 공격할 때 융합해서 발동, 융합해서 또 소환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덱에 있는 엘레멘트 히어로 썬라이더를 소환합니다. 엘레멘트 히어로 썬라이드는 속성이 다른 히어로 몬스터 두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여서 이 덱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 원더 드라이버와 함께 보통 만들게 됩니다. 왜냐면 원더 드라이버 말고는 애들이 다 이제 감장색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원더 드라이버와 함께 융합을 하면은 이 친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 그럼 이 친구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공격력 펌핑 효과 있습니다. 자식필드 몬스터 공격력은 자식필드 몬스터 속성의 종류 곱하기 200 올린다. 공격력 펌핑이 있는 순간 바로 이제 데스토피아가의 공격력이 펌핑이 되면서 다시 한번 프리체인으로 상대의 필드의 카드를 아무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라이더는 이제 융합 소환했을 특수 소환했을 때 덱에서 미라클 퓨전 한 장 패에 넣는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체인 걸어서 방금 이제 디스토피아가의 공격력이 올랐기 때문에 프리체인으로 상대의 세트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흑마스의 비위를 사용해서 융합 소환을 하고요. 융합 소환 할 수밖에 없죠. 융합 소환 상대는 이제 초마도사 블랙 메이션스를 융합 소환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의 효과로 미라클 퓨전을 서치했고요. 상대는 디멘션 컨트롤의 효과로 이제 폐 교환합니다. 퓨전 리커버리를 발동해서 융합 해수를 발동해서 이제 폐의 개수를 늘립니다. 일단 융합에 사용된 친구 두 장을 이제 폐에 넣고요. 폐의 개수를 늘렸고 상대는 이제 마법 카드가 발동됐으므로 이제 원드로 했습니다. 초마디멘션 효과로. 그 다음 이때 이제 데스티니 이펙트 스킬의 이제 세 번째 효과를 발동합니다. 3턴째 이후에, 지금 3턴이죠. 자신의 제외 상태인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 한 장을 대기로 되돌리고 덱뮤지에서 데스티니 히어로 블루디 한 장을 패놓고 패 한 장을 되도록 되돌립니다. 어떤 효과냐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통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디아볼릭가이가 이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킬을 발동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디아볼릭가이가 제외된 상태에서 스킬 세 번째 효과를 발동하면은 디아볼릭가이를 다시 덱으로 되돌림으로써 묘지에 있는 디아볼릭가이 효과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디를 갖고 오고 이제 한 장을 다시 되돌립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되돌렸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디아볼릭가이를 다시 제외되어 있는 친구를 이제 덱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묘지에 남아있는 디아볼릭가이를 제외해서 덱에서 디아볼릭가이를 이제 갖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제 폐에 몬스터 한 장만 있었고 이제 필드에 이제 이상 두 장 아까는 폐에 몬스터 한 장 필드에 융합 몬스터 두 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필드에 디아볼릭가이가 추가되므로써 융합 소재의 몬스터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융합 소재의 몬스터가 늘었으므로 융합으로 이제 두 장을 융합해서 이번에 이제 비전 히어로 애더레이션을 소환합니다. 애더레이션 그 다음에 패에서 미라클 퓨전을 발동해서 역시나 이제 미라클 퓨전은 역시나 이제 이 친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원더 드라이버 빛속성인 원더 드라이버와 어둠속성인 어떤 친구를 이제 융합 소환해서 다시 한번 썬라이즈를 소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썬라이즈를 소환하면 아까 이제 원래 공격력으로 되돌아갔던 디스토피아 가이가 다시 한번 공격력이 업이 됩니다. 공격력이 업이 된 순간 다시 한번 디스토피아 가이는 이제 프리체인으로 상대의 어떤 카드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썬라이즈가 소환될 때마다 이 친구가 이제 공격력이 오르기 때문에 파괴하고 공격력이 오르고 파괴하고 공격력이 오르고 이런 이제 반복 현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폐가 0장이기 때문에 묘지의 디바인 가이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묘지의 디바인 가이 효과로 이제 데스티니 히어로가 이제 자신을 제외하고 투드로를 하고요. 투드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락의 함정석으로 한 방 뽑아서 세트할 수 있었고, 애더레이션의 효과로 이제 상대 몬스터 공격을 내린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격하기 전에 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애더레이션 공격! 앰비션 생크샷. 지금 상대 카드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효과를 이제 보여줄 수는 없었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또 썬라이저는 이런 효과가 있죠. 이까지 위해 자신의 히어로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하는 공격 순환 시에 필드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얻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애더레이션 공격할 때 필드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면 썬라이저의 효과로 이제 파괴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턴을 넘겨도 이제 디스토페 가이가 공격력이 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프린체인으로 상대 몬스터 카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블랙 매지션스의 공격력을 내리고 그냥 공격해서 이제 라이프를 끝장내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또 매지션스를 파괴하면은 덱에서 블랙 매지션 거를 소환하기 때문에 그냥 공격력 내리고 라이프를 이제 없애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내가 졌어. 싸우기 전부터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듀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되게 모든 그 전개 방법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전개 방법을 거의 다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신팩과 신스킬로 강력해제 데스티니 히어로 덱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역시나 이제 강력한 신스킬 신팩으로 강력해져서 강력한 히어로의 전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GX 시절에 이제 로망과 낭만이 있는 데스티니 히어로 덱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오늘 덱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덱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